네, 오늘은 우리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이 덩치가 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코스피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 삼성전자입니다. 최근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한 달간 외국인들이 5조 원 넘게 순매도 포지션 나타내고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1조 원 넘게 삼성전자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오늘은 주가를 반등시킬 만한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이 쉬어가는 사이에 삼성전자가 이 7조 원의 시장을 노리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력관리 반도체를 처음으로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규모가 큰 시장이니만큼 주가가 반등할 만한 포인트다라고 증권사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오늘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20조 원 규모의 투자에 대해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투자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은 주가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삼성전자의 경영자들이 이달 초에 계속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CEO들이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 평균적으로 주가가 20% 넘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주가 추이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가총액 2위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인데요. 국내 파운드리 기업인 키파운드리를 완전 인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키파운드리라는 이 기업은요, 1979년도에 창립된 LG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이 모체입니다. 일단 SK하이닉스 측에서는 파운드리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사업 구조의 변화는 미미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수급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 계속해서 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휠라홀딩스입니다. 우리 시장의 대표적인 소비주이죠.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골프 호황에 휠라홀딩스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의 골프자 회사인 아쿠시네트의 실적 개선 기대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세 자릿수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주가가 계속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전반적으로 조정 흐름인 가운데서도 힐라홀딩스는 한 달 동안 거의 2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SK이노베이션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SK이노베이션이 포드와 20일에 배터리 합작 공장 양해각서를 발표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로이터통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양해각서에는 전기차용 배터리 셀을 만드는 공장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현재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시장이 쉬어가는 사이에 중국 기업과 양극재 합작사 설립에 대한 뉴스도 나왔습니다. 일단 배터리 사업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총 투자금은 3,500억 원의 규모라고 합니다. 중국 현재 공장을 세울 예정이라고 하고 한 해 동안 5만 톤의 생산 규모의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